오늘의 사회 이슈를 홍의연 기자가 종합해 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서청원, 최경환 의원의 자진탈당을 요구했습니다. 류석춘 혁신위원장은 자진탈당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당헌 당규에 따라 출당 조치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자연인으로서 공정한 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바른정당 의원들을 향해선 복당의 문을 개방했습니다. 류 위원장은 분열에 대한 통렬한 반성을 전제로 대승적 차원에서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며 복당하는 의원들은 헌신의 자세로 백의종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혁신위는 한국당 최고위원회를 향해 이번 인적 쇄신안을 포함한 혁신안 수용 여부를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대전 상공에서 평양의 북한 지도부 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공대지 유도미사일 타우러스가 첫 실사격에서 합격점을 받았습니다. 공군은 12일 충남 태안반도 인근에서 타우러스를 발사해 전북 군산 앞바다 사격장을 정밀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1500m 상공에서 발사된 타우러스는 고도 500m를 유지하며 비행하다가 목표물 근처에서 3000m 상공으로 급상승해 명중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안보 상황을 고려해 타우러스를 조기 전력화함으로써 공군의 전력 증강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올 들어 3,40만 명 선을 유지하던 취업자 증가폭이 지난달 20만 명을 겨우 넘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계청은 장마로 인해 건설 일용직 근로자가 줄면서 취업자 증가폭이 크게 줄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전체 실업자 수는 한 달 만에 다시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졸업 시즌이 아닌 8월에 실업자 수가 100만 명을 기록한 것은 IMF 외환위기 이후 18년 만입니다. 정부 당국은 추가 경정 예산을 신속히 집행해 고용 회복을 노리고 취약계층의 취업 애로 해소에 더욱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TV 뉴스 홍우현입니다.